안녕하세요. 오픈마인드입니다. 오늘은 토지 권리 분석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하다 보면 전화가 참 많이 옵니다. 대부분 토지에 관한 문의가 많고 땅을 소개해달라는 전화가 대부분입니다. 전화를 일일이 다 받다 보면 정작 나의 일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 지역의 개발 호재와 재료들을 계속 업데이트해서 올려드리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투자자분들과 유튜브 구독자분들의 지속적인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전화 오시는 분들의 질문 속에 반복된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유튜브 방송만 하시나요? 아님 부동산 중개도 하시나요? 하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 농업회사 법인과 부동산 법인, 토목건축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 대표입니다. 직원도 여러 명 있습니다. 주로 제가 하는 일은 땅에 대한 권리 분석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출장도 많고 그 지역에 가서 다양한 조사도 합니다. 개발되는 지역의 도시개발계획을 공부하고 그 지역의 현장 방문을 통한 임장활동을 하고 시정 소식이나 관보를 들여다보기도 하고 시청이나 면 소재지 관공서에 가서 현재 개발이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공무원들에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개발행위 허가사항에 대해서 따져보기도 하고요. 땅을 사기 전에 건축이 가능한지에 대한 확인도 꼭 합니다. 그리고 실제 설계를 하고 측량을 하는 토목회사나 건축사무소에 들려 소장님들과의 인연을 맺으며 실제 개발되는 속도를 체크하기도 합니다. 또한 직접 개발되는 현장을 찾아다니며 지형에 대한 파악도 하고 개발지 주변 도로 현황을 제일 먼저 분석을 합니다. 개발지에서 나오는 도로는 어디 어디에 있는지, 도로 확장 계획은 있는지, 추가 수용될 토지는 계획에 잡혀 있는지 나름 분석하고 예측 가능한 모든 자료들을 수집을 하고 마지막으로 현장에 있는 부동산 사장님들을 만나고 현지인들을 접촉해서 나의 일을 도와줄 키맨을 찾습니다. 땅에 대한 정보는 외지인들이 현지인들을 절대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현지인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물건에 대한 정보는 아무래도 현지인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고 현지인들의 주변 사람들을 연결시키다 보면 좋은 물건들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저의 최종 목표는 최고의 좋은 토지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저렴하고 가장 좋은 땅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어렵고 까다로운 절차들을 거치는 것은 좋은 땅을 확보하는 전초적인 작업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공식을 대입하고 풀어가야 정확한 답을 찾을 수가 있듯이 좋은 땅을 찾을 때는 이러한 다양한 정보들을 확보 후에 땅을 찾는다면 원하는 땅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지만 아주 하기 힘든 작업이기도 합니다. 도움을 주는 현지인들에게는 어디에서도 받아보지 못한 통 큰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러면 물건은 아주 좋은 것으로 준비가 되기도 합니다. 남들보다 더 큰 보상을 해주면 더 좋은 물건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 대한 권리 분석을 하다 보면 새로운 개발지를 찾게 되고 이러한 정보를 유튜브를 통해 올려드립니다. 아직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향후 주목받을 수 있는 개발 지역인데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지역이 사실 먹을거리가 풍부합니다. 그곳이 관심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필요로 하고 아마도 개발이 실제 진행되어질 땐 신문에서 방송에서 이슈가 되어서 땅값은 고공행진을 하는 단계로 주어집니다. 용인 SK하이닉스가 그랬고요.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안성이 그랬고 고덕신도시와 삼성반도체가 건설되는 평택이 그랬습니다. 또한 1700만평이 개발되는 송산그린시티와 국제테마파크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크게 개발되는 지역에서 일을 하다 보면 성공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더욱 정확한 권리 분석을 하면 실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개발이 된다는 것은 그 지역의 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토지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언밸런스가 일어날 때 지가가 요동칩니다. 토지를 찾는 수요가 많아지는데 찾는 물건이 없을 때 토지 가격이 수직으로 상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개발의 의미는
조용하던 시골 마을에 신도시나 산업단지 개발이 시작되면서 토지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필요한 땅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변 땅값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토지는 공장에서 생산해내는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토지는 주어진 양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토지가 어디에서 새롭게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 토지입니다. 결국 주어진 토지 내에서 개발되는 땅을 내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개발이라는 이유로 토지를 내주다 보면 토지는 모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팔려고 하는 사람이 적다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도 당연하게 토지는 상승하게 된다는 진리가 성립하는 거죠. 이처럼 수요와 공급이 적절하게 맞아지면 사실은 토지 가격이 완만하게 상승합니다. 급격한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은 언밸런스의 형태가 이루어지는 지역이 최대 투자처입니다. 이런 곳이 실제로 먹을거리가 풍부한 지역이고 사람들의 관심을 갖기 전에 선제적인 투자를 해놓게 되면 최대의 수익률을 보장받게 되는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토지에 대한 권리 분석은 입이 닳도록 이야기해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투자 지역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야말로 수익률과 직결되기에 현지에 방문하고 현지인들과 잘 사귀어놓고 현지의 관청에 수시로 가서 의문나는 개발 소식들에 대한 민원을 요청하고 그 지역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투자는 그때 하는 것입니다. 수요가 넘쳐나는 곳,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 차량의 유동성이 늘어나는 곳, 이런 곳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땅값이 올라가는 지역입니다. 내가 잠을 잘 때도, 내가 여행을 할 때도 내 땅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내가 사놓은 땅 주변으로 도로가 뚫리고 상가가 만들어지고 건물들이 들어서고 차량들의 통행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몰려올 때 그저 땅만 사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내 땅값은 부르는 게 값이 되어버립니다. 땅은 이런 곳에 사야 합니다. 반복된 이야기지만 이런 땅을 살려면 땅에 대한 권리 분석을 철저히 하면 이런 땅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